자, 유하 유하 팟캐스트 던전 혈혈 49주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는 50주차구나 대상의 마상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을 이벤트 조용한 묘실. 언덕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다행스럽게도 옛 페어 주변의 불안한 기운들이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페어 던전에 있을 때 다음 원정에서 의지 경험치 플러스 33% 그리고 피해 플러스 15%.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페어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예, 지난 주차 때 2열 성녀로 활약을 해주셨던 성녀님이 터졌어요. 그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자, 그리고 나병 환자는 스트레스가 높긴 한데 굳이 어디다 넣어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전투에서 스트레스를 회복할 수단이 되게 많고, 그리고 굳이 얘를 지금 안 데려가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돈 아껴야 돼. 그거는 얘 둘도 마찬가지예요. 얘 둘은 네, 한동안 더 굴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쓸모없는 장신구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장신구 정리를 좀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놓도록 하겠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은행이 있어요. 근데 은행이 있는데 얘가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좀 뭔가를 팔아야겠습니다. 안 쓰는 거 위주로 팔 거예요. 자, 먼저 광전사에 가면 이거는 저 안 씁니다. 왜냐? 나병 환자는 무조건 명중을 보정해줘야 되기 때문이지. 얘는 저한테서 약간 아픈 손가락인 게 뭐냐면은 예전에 룰렛으로 얘를 25,000원에 샀었던 적이 있어요. 떠르삼. 하필 여기서 이게 나오냐. 근데 팔려고 하니까 3,750원밖에 안 되네. 얼마로 후려쳐받는 거야 이거. 팔고 지옥의 머리핀 이거 좋긴 해요. 근데 다크런을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팔 거예요. 팔고 양날의 목걸이 이것도 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팔아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아, 그래, 이런 중복된 것들은 좀 팝시다. 이거 희생의 가마솥 이거 팔 거예요. 빛의 탬버린 팝니다. 그리고 또 뭘 팔아야지 잘 팔았다고 소문이 날까. 훈구자의 봉인 이것도 그냥 팔 거예요. 팔어. 저격소의 반지 태양망토 하나씩 팔어. 그리고 신속한 손놀림의 부적 이것도 팔겠습니다. 야, 돈 벌린다. 돈 벌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팔만한 게 없을 것 같다 이 정도면. 자, 오늘의 신병은 뭘까요? 오늘 빨갬 유물수집상 광대 야만인. 자, 먼저 유물수집상입니다. 후방감시자 가면증후군. 예, 가면증후군 나왔죠? 걸으시면 됩니다. 야, 스킬도 하필이면 이런 것만 나오냐 어떻게. 버리고. 자, 다음 광대 열정적인 초심 정확한 조준 나약한 회복력. 안 그래도 체력이 낮은 광대인데 받는 회복량까지 적으면은 얘는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광대한테 원거리 기술이 독주밖에 없어요. 근데 독주도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준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얘는 열정적인 초심 하나만 있는 겁니다. 열정적인 초심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광대한테 붙어가지고 문제인 거지 다른 애한테 붙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굳이 안 데려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우리 야만인 매의 눈 헤어 탐험가 호기심 신경쇠약. 아니 어떻게 오늘 안 좋은 기벽들만 모인 것 같은데. 호기심은 정말 최악의 기벽 중 하나고요. 신경쇠약도 굉장히 안 좋은 기벽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거리 기술 치명타는 야만이한테 쓸모가 없어요. 야만이는 원거리 기술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원거리 기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페어타운과 하나만 있는 거예요. 다 갖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들이 다 별로네요. 자, 오늘은 마을 이벤트 때문에 페어를 가야 되는데 마을 이벤트가 이거 조용한 묘실이란 말이죠. 쪼레 파티를 좀 데려가 보자 이번엔. 왜냐면은 우리 역병의사가 필요해 지금. 키워놓은 애가 없어. 그래서 역병의사를 좀 데려갑시다. 지금 쪼레 배들 얘네들을 좀 위주로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조합입니다. 빌리, 다이아, 핸드릭스, 펭귄 이렇게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구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페어로 가는 거라서 출혈 기술이 안 통할 거란 말이지. 그럴 거면은 그냥 부활의 목걸이를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치료에만 전념을 하자고. 그리고 사실상 고행자 고렙 고행자 있으면 많이 편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조의 초생활을 얘한테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다가 지금 저 마을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경험치를 100% 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도굴꾼이야 그냥 이렇게 두 개만 주면 돼요. 약탈자의 부적이랑 행운의 부적. 자, 그리고 광대는 뭐 똑같죠. 빛의 탬버리는 반드시 주고, 그리고 이 다음에는 그냥 뭐 원하는 거 넣으면 되는데 제일 무난한 게 이거 같아요. 치명타의 주사위. 역병의사. 역병의사는 템이 고정입니다.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신성모독의 물약은 역병의사한테 필수야.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얘한테 뭘 쥐어주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얘 지금 속도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격수의 반지를 쥐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갈 거예요. 밥은 이렇게만 갖고 가고
열쇠 두 개에다가 약초 두 개, 성수 두 개, 횃불 좀 한 이 정도만. 좋아요 갑시다. 야 생각보다 좀 길다 이거. 이거 중간 맞지? 아무튼 전진을 해보도록 합시다. 전체 방에 90% 탑업이니까 이렇게 쭉 갔다가 여기 삼거리에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갑시다. 근데 스트레스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한테는 광대가 있으니까. 야호! 야 저거 마인크래프트 칼이랑 활 들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쟤. 자 그러면 여기서 유독기체 폭발을 써가지고 얘를 확실하게 중독으로 마무리 시켜주면은 끝나겠죠. 아 아쉽게도 출혈은 안 걸렸네. 어디서 그런 거를 연거리 사격이라고 들고 왔어 저 애는. 연거리 사격의 귀재가 우리 영지에 얼마나 많은데. 자 그리고 단검 투척을 보시면은 중독 상대로 피해 플러스 26%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역병 회사랑 생각보다 궁합이 잘 맞습니다. 왜 이렇게 재밌냐 저거. 볼까 말까 볼까 말까 볼까 말까. 이거 굉장히 보고 싶은데 봤을 때 뭔가 이상한 게 갑자기 나올 것 같아. 보자. 어? 과연. 역시 빛. 땡큐 솔. 진짜 인재다 얘는. 오 자야야 잠만 함정 밟을 뻔했어 또. 야 얘 함정 해제 확률이 140%인데 마치 러시아의 투표율과 같군. 가방에 지도가 들어있습니다. 과연 비밀방 좀. 이런 제발 비밀의 방. 안 나왔어. 그렇지 그렇지. 딱 기습이 나와주네 여기서. 보통 이런 경우는 석궁병을 먼저 잡아주든지 아니면 해골병사를 잡든지 해야 되는데 해골병사 먼저 잡을게요. 왜냐면 얘가 체력이 제일 낮으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혼란 기체 폭발을 얘한테 써가지고 시체를 제거하면서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행자가 할 건 없어요. 아 이거나 그냥 딜링을 하면 되는구나. 맞다 얘 빛의 전사였지. 아이야 썸네일 각은 제대로 나왔다. 자 그리고 얘는 딱 이걸로 마무리가 되겠죠. 와 멀티샷. 자 그리고 평소에 한 번도 안 쓰던 거. 아 좋아요. 아 잠깐만 얘가 뒤로 가면서 저격수의 반지 효과가 없어졌어. 이런? 어어 아니 회피가 45인데 그걸 왜 못 피해. 그래 다행이야 2열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자 치료는 합시다. 어? 야 루비다 루비. 이따가 그냥 다크런을 합시다. 어차피 오늘 다크런 하려고 온 거니까. 아 정확히는 다크 룻이지. 여기도 들렀다가 저쪽도 들렀다가 그래야지 뭐. 근데 수동사 광신도는 조금 그런데. 출혈을 일단 걸어주고 맹독사트보다는 단검 투척이 훨씬 낫겠죠. 그렇지. 그리고 한 놈을 제대로 잡아야 돼 지금. 아 괜찮아. 야 근데 회피가 5인데 그걸 어떻게 피했네. 어 얘는 다른 애를 치료하고 대신에 다른 친구들이 얘를 잡아주면 돼요. 자 그리고 야전의 의술. 이러면은 출혈도 없어지지. 피날레. 아 좋습니다. 오랜만에 되게 해피스트 던전이다 오늘따라. 우선은 얘 먼저 잡아야 될 텐데. 어어 아 좋아요 좋아요. 야 잘 풀린다 오늘. 어 때려봐. 고행자라서 때리면 오히려 좋아해. 자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쟤를 기절시키면서 시체를 없애면서 기절을 시키면 됩니다. 아니 근데 너가 왜 그걸. 어? 아 저거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보통 도굴꾼이 기절저항이 되게 낮거든요. 자, 석궁무병 먼저 잡어. 그냥 잡읍시다. 얘는 스트레스 해소를 해줘야 돼. 얘도 그냥 잡어. 그럼 쟤 혼자 남았죠? 쟤는 뭐 별 볼 일이 없어요. 이제 방어가 높아갔자 뭐예요. 어차피 우리 도굴꾼한테는 얼굴 찢기가 있거든요. 오. 자, 그리고 이거를 봤을 때 이거 사망폭포증 걸리든지 아니면은 뭐가 어떤지 둘 중 하나일 텐데. 그치, 뭘 얻어야지. 좋아요. 와, 치토스. 맹독 다트는 모션이 어떻게 될까? 와, 독 인챈트.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서 얘를 사열로 보내고 처벌로 치토스를 양념을 시켜주면 끝. 아이야, 괜찮아요. 아파도 상관없어. 광질이나 하자. 아이 쉽다. 아이 좋다. 아,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피해 플러스 15%가 마을 이벤트로 인해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세, 이게. 아유, 반가워요. 어허. 아이야. 근데 단점은 이제 얘네들이 전부 다 피통이 좀 약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맞기 전에 너희들을 먼저 죽여놓는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바로 앞으로 이제 끌어왔으니까 다음 턴에는 무조건 총검 찌르기를 쓰겠죠. 바로 때려줘도 되고. 아이야, 광질. 그렇지. 그리고 피날레. 그리고 회복을 한번 걸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슬금슬금 회복을 걸어줘야 돼. 계속 이렇게 광질을 해줍니다. 단검 찌르기로 양념 한번 더 해주면은 끝. 광대 피날레가 진짜 멋있긴 해요. 제가 잘 안 써서 그렇지 광대 피날레는 정말 멋있는 스킬 중 하나입니다. 어이 빌리, 다시 한번 책 볼래? 아, 일진이 버려. 어디 보자. 어잉? 아, 그래, 밥 먹고 내려가고. 왠지 가다가 쉔블러 골동품 같은 거 있으면은 좀 웃기긴 하겠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건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가다가, 아이고 잠깐만, 이거 뭐, 아, 이거 클릭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빨랐어. 이건 저희는 돈 벌러 온 거지 뭐 갑오 모으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돈을 벌어놔야 돼요. 좋아요, 치토스 석궁 조합이에요. 그림자 은신으로 좀 피해봅시다. 야, 진짜 은신 물약 쓰네 저거. 앞으로 나갈 순 없으니까 수학의 낯질이라도 좀 써주고 치토스 양념 좀 해주고 처벌로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아, 다행이다. 회피가 오는데 그걸 회피를 했네. 그래도 세뇌 발사. 아이고. 자, 이제 돌진. 와, 피해가 18부터 32까지야 치명타는 29%고 대단한데? 야, 좋다 좋아. 자, 그리고 발란을 한번 씁시다. 아, 잠깐 회복 좀 하자. 회복 좀 하고. 오우, 맞을 뻔. 혼란기체 폭발로 기절시키면서 시체 정리하면서 앞으로 끌고 오기. 저 회복 포션이지 저거. 광대가 얘를 정리해주고 회복 한 번 더 걸어주고 얘도 이렇게 치료해주면. 와, 증원군. 혹시 돈 더 주니? 그럼 난 너무 좋을 텐데. 와, 회피가 버프 받고 지금 65까지 올라갔어. 대단하다. 아, 피날레 광대 좋고. 깔끔하죠? 아, 근데 증원군이 왔어도 뭐 많이 안 주네. 아! 스킬 안 바꿨다. 이런. 어쩔 수 없지. 얘를 때리고
핸드릭스 앞으로 나가면서 다음 턴에 런지 써야겠다. 어, 얘네들 회피가 좀 높은 애들이야. 감나빛. 아이고. 아, 땡큐 솔. 자, 런지로 얘를 못 잡았네. 괜찮아요. 둘 다 잡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혹시 모르니까 치료 한번 걸어주고. 어떻게 딱 얘만 딱 치료 걸어준 애만 이걸 맞냐. 어, 역병 주루탄 한번. 어, 잘 가시고. 자, 이제 여기서 그림자 원신으로 뒤로 빠집니다. 왜 빠지냐, 피날레 각 봐야지. 아, 좋아요. 해독제를 버리자. 이거 해독제를 버리고. 뭐야, 벌써 끝이야? 아니야, 돈 벌어야지. 나 아직 장작도 다 못 썼단 말이야. 이거 장작 쓰고 절반만 먹고. 누구 혹시 뭐 질병 가진 사람 있니? 없어? 어, 없으면 더 좋고. 자, 모든 장미에는 가시가 있는 법 써주고. 좀도둑질. 과연 뭐 비싼 거 뭐 없나? 아, 식량. 그래, 어, 뭐 식량 좋지. 그래, 이거 상처 치료해야지. 그걸 왜 그림으로 남겨? 상처 치료 한 번 더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이거, 이거 호랑이에 눈 써가지고 다른 애한테 버프를 줄게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은, 광대 이 모든 장비에는 가시가 있는 법과 이 호랑이의 눈은 음악에서 따온 겁니다. 모든 장비에는 가시가 있는 법은 그 외국의 밴드 포이즌의 노래에서 따온 거고, 이 호랑이의 눈은 여러분도 잘 아실 그 로키의 OST로 쓰였던 아이 오브 타이거입니다. 잠깐 생각해보니까 입맞춤에 채찍질 쓰면 되는 거였잖아. 굳이 치료를 괜히 해줬네 이거. 야습! 아예 야습 안 왔네. 자, 보물. 여기 방 끝까지 갔다가 이제 되돌아오면서 다크루시나 합시다. 제발 비밀의 방. 네, 없어. 그런 거 없어. 우리한테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 자, 그리고 불 꺼. 책 한번 볼래? 얘 뭐야? 빌리 개쩌는데? 뭐하는 친구야? 아이언메이드 골드. 아니, 오늘 빌리 너무 잘 되는데? 보자, 뭐가 나올까? 아, 오닉스 코인. 왼발, 왼발. 이거는 성수를 써서 보석들을 얻을 수가 있지롱. 아, 깔끔하다. 그렇지. 아이, 아니 가방을 뒤져봤으면 가방 자체를 또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와, 에메랄드까지 있네 이거. 아, 잠깐만, 잠기지 않은 금고네 하필이면은. 열쇠를 못 쓰는데 이러면. 열쇠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열쇠를 버리고 이제 흉상을 갖고 갑시다. 근데 이 말 하자마자 바로 비밀방 뜨면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 좋아요, 밥 마지막으로 먹어주고. 이제 밥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밥은 이제 4개부터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2개밖에 없어요. 해제를 시켜주고 딱 살펴만 보고 뒤로 빠져. 왜냐면 여기서 계속 갔다가 빈칸에서 식사 이벤트가 걸리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굶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떡하지? 쓰고 그냥 갈까? 야, 전투하고 가자. 아니야, 할만해.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괜찮아, 걔 역병이사야. 질병 저항이 높거든. 그리고 어차피 우리한테 고행자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닐 거예요. 그 PP 저주가 걸리면 좋은 애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괜찮아. 좋아. 안 걸렸어. 안 걸리면 된 거야. 그럼 됐어. 안 걸리면 됐어. 한 대 때려주고 뭘로 마무리한다? 마무리는 피날레지.
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챙겨줘 이거. 밥은 좀 먹고 가고 이거 필요 없겠지 이제? 약초 버리고 피를 챙겨가자. 흉상 버리고 질병의 부적 가져가가지고 이거 갖다 팔면 되고. 됐다 이 정도면 집에 가자. 어 이 정도면 됐어. 야 아 좀 아깝기는 한데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그래도 번 거예요. 따라다라단딴 억셈. 얘 왜 이렇게 좋은 것만 자꾸 나오냐. 얘 진짜 좋은 것만 계속 나오는데. 따라다라단딴 질병이겠지. 삼림지대 모험가 히스테리성 시각상실. 그래 어 따라다라단딴 침착함. 광대라서 괜찮겠지. 광대는 어차피 계속해서 버프기 쓰고 뭐 출혈기 걸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피날레로 모아둔 데미지를 한 방에 꽂아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따라다라단딴 인대파열 불경 학살자. 아 오히려 좋아. 어차피 역병이사를 근접으로 쓰는 거는 예능 빌드예요. 그래서 뭐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오늘 49주차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다음 50주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